자, 반갑습니다. 뉴욕 캐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또 영상을 시청을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백신이라는 주제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선택은 아직 할 수가 없죠. 모든 나라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종류가 각기 다른 나라에서 또한 각기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의 종류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의 영상이 절대적인 데이터의 참고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으로서 백신에 대한 접종이 계속이 되면서 접종 결과에 대한 나라마다 상이한 데이터 분석이 나올 것이고 또 나이마다 상이한 분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미리 이 정보에 대한 영상이 그냥 단지 그냥 아시는 정도의 참고로만 삼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오늘 영상 준비한 영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백신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고요. 또 중국에서 만드는 백신이 있고 러시아에서 만드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 외에서 한국에서도 만들고 있는 백신이 있고요. 차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각기 나라에서 기술 협약과 기술 제휴로 해서 많은 백신들이 또 쏟아져 나올 예정이겠죠. 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현재 대표적인 백신이라고 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참고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대표적인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고 계시나요? 제일 많이 들으신 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세개 종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추후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다음 주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되는 백신이 또 추가가 있죠. 얀센에서 나오는 게 있고 노바백스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개 가지가 되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첫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자들이 접종이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서 투여하는 방식의 백신이라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대규모 임상 실험에서 1회에는 절반, 2회에 정량 투여한 경우에 90%가 효과가 있고, 2회 접종을 모두 정량을 투여한 경우에는 62%의 효과라는 특이한 결과를 냈었습니다. 예방 효과만으로 보자면 독감 예방 주사가 50%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효과밖에 없는 것에 비해서 95%는 물론 65%라고 해도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유통 방식은 냉장 유통 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고 합니다. 미개봉 상태에서 영하 2도에서 8도에서 보관을 해야지만 되고요. 개봉 후에는 실온에서는 누적 시간이 6시간, 냉장 상태에서는 48시간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개봉 당일 백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방식은 2회로 접종을 받으며 근육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1차 접종 후에 4주에서 12주 이내에 2차 접종을 받아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최소 접종 간격이 21일보다 일찍 2차 접종을 받았다면 잘못 접종한 날로부터 최소 28일 후에 재접종을 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접종 간격이 길면 길수록 면역 형성도가 높아진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제안에 따라서 1차 접종 후에 8주부터 12주 사이에 2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백신이라고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백신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입니다. mRNA 방식의 화이자 모더나의 방식은 95%의 예방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방 효과가 현재까지는 가장 뛰어난 백신으로서 메이저 리보헥산 mRNA라고 하는데요. 백신 계열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라고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자사의 백신이 임상에서 각각 95%, 94.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접종 중인 백신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의 단점은 보관과 유통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mRNA는 기존의 백신 성분과 달리 상온에서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콜드체인,
그러니까 전 유통체계라는 것인데요. 이 콜드체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각각 영하 70도, 영하 20도의 초저온 환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5일 동안만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모더나의 백신은 접종 전까지 냉장고에서 30일 동안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1, 2차 접종이 30 마이크로그램의 용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모더나 백신은 1차 접종 28일 뒤에 2차 접종이 이루어지며 투약량은 1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알아봤고요. 모더나와 화이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는 얀센의 백신입니다. 자, 1회만 접종하는 얀센이라는 내용입니다. 얀센 백신은 66%의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의 상온 환경에서도 유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하 20도에선 2년간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백신과 달리 1회만 접종한다라는 큰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얀센이라는 백신이죠.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정통 방식의 노바백스라는 백신입니다. 노바백스, 안정성은 가장 높다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노바백스는 한국 기업인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2020년 8월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코로나 백신의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코로나19의 백신인 셈이라고 합니다. 이 노바 백신은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실제 바이러스 대신에 코로나19의 외부 돌기, 그러니까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단백질의 합성 버전을 체내에 직접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플루엔자나 B형 간염 예방접종 등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으로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mRNA 등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거라고 합니다. 지난달 영국에서는 18세에서 84세 성인 1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평균 89.3%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시험 참여자의 27%가량이 65% 이상이어서 고령자에 대한 데이터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영상 2도에서 8도에서 냉장 보관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길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다섯 가지 백신.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지는 마시고요. 현재까지 이 보고가 된 내용들은 각기 브랜드 제약회사에서 내세운 자기들만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보관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향후 지금 유통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진행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각기 제약회사에서 내세운 방법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가 나름대로는 만든 방식, 투약 방식, 또한 제조 방식, 그리고 유통 방식이 다르지만 효과의 퍼센트는 상당히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지식을 쌓으시는 우리 뉴욕 키다리쌤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해 여지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처음 방문해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